창경궁 봄에 물들다. 문화와 자연이 함께하는 창경궁. 많은 수의 관람객들을 유치하는 그 원인이 생태계에 있지 않을까요? 찾아갔습니다. 창경궁은 북악산과 이어져 있어서 다른 곳보다 보다 다양한 생물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딱따구리도 있네요. 다음으로 만난 동물은 까치입니다. 먹이를 찾고 있는 중일까요? 두리번 두리번 주위를 살핍니다. 사실 창경궁의 까치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에 길들어져 있고 사람들이 다가가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까치는 먹이를 찾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리를 옮겨서 또 한번 찾아봅니다. 좀 더 높은 곳에서 찾아볼까요? 까치가 드디어 먹이를 찾았습니다. 첫 보기에도 김밥 같죠? 관람객들이 버리고 와서 쓰레기가 될 뻔한 김밥이 오늘은 이렇게 까치의 점심이 되어주네요. 까치에게는 오늘이 정말 신나는 날인 것 같아요. 우리는 길을 걷던 중 한 그루의 하얀 소나무 백송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보았던 백송은 그 새하얀 숲이며 자그마한 가지까지 본인이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해줍니다. 사진 찍으시면서 야생동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이제 본 야생동물은 이제 제일 먼저 본 게 기억나는 게 이제 원앙, 그 다음에 이제 청둥오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양이가 많아요. 고양이, 그 다음에 이제 청설모, 그 다음에 또 본 것 중에 그 정도가 대충 생각이 나는데, 얘도 아마 제일 많이 사람들이 귀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원앙이 아닐까. 왜냐면 원앙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근접해서 볼 수 있는 그 조류가 아니에요. 원앙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은 참 좋은 곳이다. 창경궁의 저희 전반적인 이런 문화적인 요소 이런 거에 다 융합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소개해 보세요. 창경궁은 그 서울에서 네. 보기 드문 뭐랄까 자연과 우리 옛것과 어떤 또 사람이 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잘 융합되어 있는 것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렇게 한번 보고 다시 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어떤 다양한 행사를 한 번 딱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 작고 귀여운 동물은 청설모입니다. 청설모의 명칭은 코리안 스퀴럴, 푸른 다람쥐라고 불리는 한국 다람쥐입니다. 이 귀여운 동물의 푸른 털을 청모 또는 청설모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본따 청설모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비슷한 모양의 다람쥐보다 유명하지 못한 동물로 생각을 하지만 실은 오히려 세계적으로 다람쥐보다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토종 동물입니다. 청설모와 다람쥐의 차이점은 무늬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청설모는 다람쥐보다 크고 등에 회갈색 털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람쥐는 갈색의 얼룩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람쥐는 땅 위에서
주로 생활을 하지만 청설모는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을 합니다. 청설모는 다람쥐와 달리 직접 열매, 견과류를 따먹는 습성이 있어서 오늘도 손쉽게 견과류를 따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한가롭게 나무에 앉아서 견과류를 따먹는 모습은 관람객들에게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해줍니다. 이번 동물은 청둥오리입니다. 호수의 마스코트라고 불리는데 지금 보이는 청둥오리 가족들은 물가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네요. 물속이 궁금한 새끼들은 물 아래도 쳐다를 보고 형제들끼리 누가 누가 빠르나 수영대회도 합니다. 때마침 지나가는 잉어에게 인사도 건넵니다. 물가가 자신의 놀이터인 양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고 있군요. 이 가족들은 원앙입니다. 원앙은 오리과에 속하는 물새입니다. 고궁이나 공원, 숲이 있는 물가에 살며 물가의 숲에 자라는 화렵수나 돌담 틈에 알을 낳습니다. 먹이는 씨나 나무 열매를 먹으며 가을에는 도토리도 즐겨 먹습니다. 이 밖에 곤충류, 달팽이류, 작은 민물고기, 수생식물의 뿌리도 먹는데 지금은 물속 먹이를 찾고 있는 것 같네요. 평화롭게 물가를 노리는 원앙,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순당지에 자주 출몰하는 야생동물로는 무언 것이 있을까요? 아, 여기는 이제 밤이 되면 너구리. 아, 너구리구나요. 야생 길고양이. 또 가끔씩 나타나는 원앙도 뭐 여러 가지 동물이 있겠지만 여기 이제 출당지에 주로 이제 서식하는 새가 있어요. 아, 원앙. 아, 원앙. 네. 천연기념물. 그다음에 이제 천둥오리. 천둥오리. 네, 요새 이제 산란 쳐가지고 몇 마리가 이제 새끼를 쳐가지고 이쪽에는 이제 잉어. 잉어라든지 그다음에 자라. 자라도 있고. 하긴 사는데 혹시 그걸 뭐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연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먹이 사슬에 의해서 가끔 전에는 외가리도 한 번씩 왔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오라기는 황새목 외가리과에 속하는 새로 한국에서 여름철새입니다. 머리와 등은 녹청색 금색 광택이 나는 검정색이며 뒷머리에 여러 가닥의 길고 얇은 흰색 댕기가 있습니다. 해오라기가 가만히 있네요. 알고 보니 물고기를 잡는 중이에요. 물고기를 잡아먹으려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틈을 타서 사냥을 합니다. 상당한 사냥 실력입니다. 잉어는 자생하는 종이 아니고 관상용 잉어입니다. 잉어의 새끼를 해오라기가 먹이로 하고 있죠. 고양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생선들이
물가 있는 거를 많이 쳐나보네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두려움이 고양이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올챙이도 물가에서 뛰놀고 있네요. 한편 두꺼비는 멍을 때리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 짝짓기를 할 짝을 찾고 있었어요. 영경당, 돌담. 굴뚝에서 자그만하게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과연 어찌된 일일까요? 박새 중에서도 보기 힘든 진박새의 아이들이 울고 있었네요. 배가 고픈 탓인지 칭얼거리고 있는 9명의 아이들. 때마침 어미는 배고픈 아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빠른 다른 아이들이 먼저 먹이를 낚아채네요. 황급히 자리에 떠나는 어미새. 가장 아래쪽 몸을 뒤집은 채로 눈도 아직 미쳐 뜨지 못하고 털도 가장 덜 나있는 막내 박새. 저렇게 구석진 곳에 박혀있으면 나중에 어미새가 먹이를 가지고 왔을 때 먹을 수는 있을까요? 새들은 원래 집짓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새입니다. 딱따구리가 살던 집 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원 등지에서 산다고 하는데 게으른 것인지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돌담에서 살고 있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먹이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어미새. 집에서 울고 있는 귀여운 박새 아이들, 어미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이때 어미새가 둥지에 돌아옵니다. 치열한 자리다툼을 하는 진박새의 아이들, 과연 막내는 먹이를 먹을 수 있을까요? 이번엔 성공입니다. 막내가 먹이 쟁탈전에서 한 건을 올렸군요. 참으로 대단하고 기특한 친구입니다. 막내는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넘깁니다. 서울 도심 속의 궁궐 창경궁과 청덕궁에는 생명활동이 진행되어 있고 그 생명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는 습지, 숲, 궁궐입니다. 그 장소에서 같이 머물러 있는
그 속의 사람들. 창경궁 봄에 물들다. 아, 꼬맹이도 있었으면 좋겠다. 찍고 있어 지금. 창경궁으로 오세요. 창경궁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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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고양이랑 한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아, 실패했네요. 못해줬네요. 고양이랑 한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랑 접촉을 시도해 보겠습니다.